꺼졌어. 어떡해. 꺼졌어. 이렇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을까. 나는 근데 이거 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 끊을까? 이거?
언제까지 해요 이거? 잘 모르겠지? 나 맞아. 그 어땠지? 예전에 아르헨티나 갔을 때 거기서 그 텍사스에 사시는 팬분이 선물로 준 인형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텍사스. 그때 아르헨티나 공항에서 받아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친구. 뭔지 알죠? 얘 갖다가 속옷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되게 귀여워요. 슈퍼맨 약간 그런 것처럼. 잠깐만. 자 이제 자 곰돌이가 바지를 입었습니다. 짠 이렇게. 네, 너 바지를 올려 입었죠? 아 나는 여러분들한테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아 제가 화장실은요 사실 안 가요. 아, 뭐 하냐고. 아 근데 나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댓글 하시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지. 빨리 끊어야지. 행님 누구야? 행님 누구야? 아 뭐 아니잖아. 누구야 이거?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을 참으면 안 되는 게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저는 화장실을 안 가요. 가요. 저도 갑니다. 근데 아직 괜찮아요. 근데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들어왔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제가 이걸 진짜 잘 몰라요, 사실. 아니, 안 가고 싶다고 아직 괜찮아요, 저. 18년 차에 초심은 무슨 초심이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솔직히 나 화장실 간다 화장실 안 간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지금 이거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 너무하시네. 아 잠깐 그러면 잠깐 그럼 다 잠깐 화장실 타임 가질까? 잠깐만? 조금만 금방 그, 후다닥 갔다 올게요. 미안해요. 것보다 정말 건강하게, 그쵸? 건강이 곧 젊음이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 되죠. 하루에 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냐면 솔직히 저는 의무적으로 먹진 않아요. 의무적으로 먹진 않고 목마를 때만 먹긴 하는데 저도 약간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 많이 먹는 편이죠.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네. 근데 진짜 맞아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나이 왜? 근데 왜 싫어하셨지? 잘 모르겠네. 아마 그 팬 여러분들 중에서도 되게 일 부부에 이제 몇 분이시겠지만 몇 분이시겠지만 모르죠. 근데 그게 진짜면 정말 더 관리 열심히 해야죠.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뭔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지. 인스타 라이브 같지 않고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요즘에 약간 그런 1인 방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내 눈엔 아직 03년도인걸요. 이거 와 너무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35살에는 뭘 하고 싶냐면 일본 나이로는 35, 한국 나이로 36,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급생 친구? 제가 이제 빠른 또 생일이니까 저 이제 85년생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37이야! 내 친구들이 다. 와우. 근데, 물론 뭐, 그냥 계속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찾아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유지하고, 그러고 살아야죠. 요즘에 근데 뭐 만 나이고 뭐 생일 빠른 나이고 약간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한 두세 살 정도면은 그냥 다 비슷하신 것 같고 다들 젊게 사시니까 건강하시고 청춘은 예순부터 저 진짜 마음먹기 나름이죠. 신경 안 쓴다니까? 고마. 나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계속 신경 쓰지 말래. 그치. 신경 안 써. 옛날 30대랑 틀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에 그 현대인 나이 있잖아요. 현대인 나이 그 나이 곱하기 0.8 하면은 자기 나이잖아요. 저 그거 곱하기 하니까 28살? 이렇게 나오던데? 나이가 그쵸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막 예전처럼 뭐라고 하죠? 뭔가 그런 순수함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렇게 막 어른스러워진다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20대 때 그런 향수를 느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때 되게 뭔가 되게 어리고 젊고 용감했던 그런 나의 모습은 뭔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뭔가를 걱정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아끼는 걸 더 아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는 약간 지금 모습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40대 뭐 50대 이렇게 돼도 아마 그런 느낌의 반복이지 않을까 그래요. 성숙해야죠. 더 성숙해야죠. 성숙하면 좋죠. 근데 다 막 그러더라고요. 막 주변에 막 형들도 그렇고 나이 먹어도 막 아직까지도 막 밤내기하고 그걸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순수한 거지. 난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아직도 저도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있다는 게 진짜 또 되게 좋은 거 같아. 그치? 아, 밥 먹으면서 먹고 싶, 보고 있다고? 아이, 부러워라. 밥으로, 그치? 밥으로 싸울 수도 있지? 밥, 어? 밥값 내가 냈냐, 네가 냈냐, 이러면서도 싸우고. 하지, 남자들도 그렇게 싸워요. 뭐라고? 잠깐,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잠깐만. 준수 만나서 뭐 무슨 얘기냐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 얘기도 하고 지금 사는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쵸, 나 눈 좀 피곤해 보이죠? 폰을 계속 봐서 그런가 봐. 아, 좀 멀리 봐야 되나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길 원해요. 아, 너무 이렇게 얼굴만 보여서 그런가? 알았어요. 라디오를 진짜 나중에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라디오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는 못하는데 그런 그냥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막 보내주시는 약간 그런 메시지 읽어드리고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식영이 형처럼 마지막에 뭐 잘 자요 막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맞아, 저 700이 무슨 뜻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귀여워래요, 귀여워. 기억 이응이어가지고 귀여워래.
아, 이제 시간이 벌써 지금, 와, 8시 5분이네.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이라크에도 팬이 계시다고요? 아니, 얘기는 듣기만 했지 진짜 있는 줄 몰랐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럴까? 이제 슬슬 나도 이제 운동을 할까? 운동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나 약간 느끼는 게 눈이 뭐라고 하지? 그 예전처럼 더 막 이렇게 그러지, 되게 막 날카롭고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런 눈이 요즘 잘 안 되더라. 이게 중력의 힘 때문에 그런가? 계속 처져요.